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차 받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참다 못하여. 왜 참다 못하여? 시대가 시대님 만큼 도무지 이 시대가 어떠한 때냐 보니 이미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걸 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이미 환난을 받을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환난을 받을 거라고 말한 대로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4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는 말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무엇이냐. 또한 그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그 디모데를 보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꾼을 그에게 보내는 이유는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일꾼이 된 자로서 왜 세움을 입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에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어떠하기를 원했어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니까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 함이라는 그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환난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한 이 환난은 그럼 뭐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나?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율법을 주어서 그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패망을 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강조하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쫓겨다니며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도 증거할 만한 어떤 신뢰성을 줄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없이.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죽은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럼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그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은 곧 사망을 이긴 생명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고 바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메어진 멍에인 것을 나타내는 것 같고 복음은 이 멍에를 자유케 하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더 숫자가 많고 더 당당하고 더 그들의 목소리가 커더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 순교당해 죽고 있고 사도 바울도 보니 이전보다 더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말리아 문화생도에 정말 수제 중에 수제요 칭송받는 청년이고 환영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자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바로 그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고 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요, 경험한 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있어도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이나 보여지는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 있음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예수 믿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그냥 잘 돼서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육체의 부귀 영화 이런 거를 누릴 거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육적인 복을 말하고 있고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어떤 행위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은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부터 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찾아 헤매니까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해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으니까 그들을 대적하라. 그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해요. 그럼 근신하고 깨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라 한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굳건하게 해라.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다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5장 10절의 말씀이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 잠시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친히 온전케 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따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하늘 나라를 구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살게 되어질 때 결국은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온전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터가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터에 우리가 세웠어요? 세움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움을 입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에 무엇을 믿느냐? 죽으심을 믿느냐? 부활하심을 믿느냐? 두 가지 다 믿어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를 믿어야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 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신가 부활하신만 믿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승천하셨느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게 내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져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기를 얼만큼 여러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말 저런 말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세상이 이렇게 맞는 신앙이다. 저게 맞는 신앙이다. 너무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들이 다 옳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뭐예요? 잘 나가거든요. 잘 되거든요. 큰 교회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기도하는 데다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거나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같아요. 그런데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맞아? 이런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 잘 나가고 뭔가 크게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라고. 예수님은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주가 되어지신 걸 우리로 어떻게 알게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알아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그 성령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평안이 오니까 안정된 심령이 오니까 내 안에 요동함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알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핍박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릴 때에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전에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흔들어대고 이것이 맞나? 혹시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가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면 아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같이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이건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모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말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말이 있어도 어떤 다른 복음이 너희를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다른 복음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경험이 없으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구해셔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맞는가 성경을 보셔야 해요.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제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갖다가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세우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이 없이는 그렇다면 내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내가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바로 십자가 터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많은 그리스도 일꾼들이 순교를 당했고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따라 우리에게 이 소식이 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뭔가 편안하게 잘 되기를 원해요. 고통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난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를 보는 게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보낸 이유를 말하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환난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7년 환난, 대환난, 그 앞으로 일어날 환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를 핍박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환난을 당한다는 이 여러 환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이 앞으로 일어날 저 7년 무슨 대환난이라고 말하거나 그 환난이 아직은 오지 않았고 그 환난 전에 나는 휴거하고 싶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환난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는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내 밭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 밭이에요. 하나는 좋은 밭, 옥토를 말하고 있고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다니면서 찾아다닌다고 할 때 그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내 안에서 있는 죄의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집어넣어서 나를 요동시키고 있고 또 주위에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 또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가족들을 통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삼킨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먹혀서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은 즉 육체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영의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십자가를 지셨는데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흔든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내 생각이 빤빤해서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육의 내 생각이 딱 자리 잡아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전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 돌짝밭은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자격지심,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봐온 사물들에 대한 인식,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은 사람을 왜곡시켜서 보는 눈도 왜곡시키고 판단한 능력도 왜곡시켜서 나라는 사람의 의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하죠. 이러한 것들이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나를 흔들어대거든요. 그 쓴뿌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근데 이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많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오는 유혹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는데, 육체의 생각을 자꾸 해서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고 육체의 생각을 자꾸 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생각을 자꾸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런 말을 해주고, 또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너를 흔들어대고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흔들어댈 때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제대로 복음을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항상 육체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가 앞으로 일어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대의 것을 쓰게 한 것이냐, 그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쓴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환란과 궁핍과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다. 계시록 2장에 말하죠.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래요? 9절에서 10절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라는가? 사단의 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장차 받을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그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도록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가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해서 결국 그들이 환란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죽도록 충성을 하면,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도,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은 전해지고 그 십자가를 친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인은 더 늘어났어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 이렇게 편안한 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는
경각심이 없어요.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붙잡으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맘 놓고 믿지 못하는 곳에 가면 숨어서 이거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십자가라는 유튜브를 틀면 옛날에 중국에서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만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하교회들이 그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23년씩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삼자교회나 처속교회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풀어주니까.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핍박은 누구만 하냐? 외국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못하게 해요. 근데 자국민들이 예수 믿는 건 그냥 둬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를 그냥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러한 위기감, 경각심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놔둘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십자가만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래서 안일하게, 해이하게, 뭐 늘 듣는 게 십자가 복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환란은 앞으로 일어날 7년 환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환경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고난이 곧 내가 이겨야 될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그 경각심이, 죽기까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정말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예수를 버릴 때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열심히 내가 알아야 되고, 왜 이 십자가만을 지고 내가 이 지금 이 삶 속에서 육의 나와 싸워야 되는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육체의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없고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정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내게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만 가능해요. 휴거? 아무나 하나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휴거 되나요? 아니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육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사람만 휴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건 내가 얼만큼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거 맞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 언젠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때 흔들려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딱 그거 가지고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바로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환난의 때에 내가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육체의 사람과 싸우는 훈련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떤 죽음과 칼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부터 이기셔야 해요. 내 안에 있는 나부터 이기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이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자식이 뭐 해도 내가 아이고 이건 나중이고 자식이 먼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나도 아우 예수님 잠깐만 나 이게 먼저,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사람은 절대 환란의 때를 이기지 못합니다. 차근차근 내가 훈련을 쌓아야 돼요. 차근차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말씀, 십자가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훈련을, 육의 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못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성령의 감동을, 감화를 늘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 늘 있어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 흔들어대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그 세상이 흔드는 그곳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경고해야 돼. 오늘 본문에 일어날 거라고 말한 대로 사도 바울도 핍박받고 사도들이 다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고 또 믿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해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데살로니카 교회 너희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고수하고 가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정말 무시해도, 핍박해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바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워요. 사람이 내 말을 환영 안 하기 때문에, 나와 동조하지 않아서 외로워요.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그리워서 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정말 세상에 나와 함께하며 나아가고 나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리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 피, 그 물,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가치를 너무 몰라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걸 찾아서 이거를 버린다는 사실. 육체 생각을 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오직 그 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싫다고 다른 길을 택하면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 말이거든.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겠어요? 정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피 흘려 죽게끔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해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심령에서. 누가 그를 위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심령에서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위로를 지금 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이 위로를 받도록 내 위로받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 라는 거야.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요. 너희도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갈 때 고난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일을 당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믿는 믿음으로 그냥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성령이 이 안에 위로를 부어주세요.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때마다 위로가 반드시 와요. 위로가 오고 구원함을 받은 뭔가가 증거가 그 다음에 꼭 따라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한 걸음을 갈 때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위로와 구원을 받아. 아 이거구나. 그래서 또 갈 힘을 얻고 또 가요. 그러면 또 그거 갈 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또 거기서 아 앞에 있었던 위로와 구원을 기억해요.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가면 주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위로와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더 진전되어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시고 환난을 통과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많이 갔죠. 그렇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살리실 그분을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6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가면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린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후에 반드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율법이 범람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오늘날 우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과연 나는 이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으로 복음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따라가요.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환란이 어떠한 환란이든 내 안에 끊임없는 요동하는 것, 나와의 싸움도 환란이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환란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가 구원이 그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능히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고 결국은 그때마다 뭘 보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분의 구원을 맛보게 되니까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환란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려요. 이와 같이 어떠한 미혹이 오고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견고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권면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라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지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동일하게 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주셨어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무엇을 말하면서 구원을 줬냐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위로받고 주 안에서 능히 이김을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도 또 계시록 3장에도 계시록 7장에도 이 흰옷을 입는 말을 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흰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 거룩한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지고 그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부활함에 연합되어진 자, 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흰 옷이고 그 흰 옷은 바로 아 이긴 자가 입는 거구나.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가 입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흰옷을 입을 수 있고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14만 4천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저 멀리 있고 이 환란 있기 전에 나는 휴고 뿅 해가지고 고통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자꾸 풀으려니까 환란이 어떻게 보면 환란 통해서 나왔다는 거 보니까 환란이 그러면은 중간에 휴고가 있나? 그래서 나온 이론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환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날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실 때까지 환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해지는 이유는 육체의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영의 사람보다 육체의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환란이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유혹이 더 많아지고 더 넘어지는 자들이 많고 또 변질된 교회가 있어지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결국은 더 핍박이 심해지게 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의 힘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자 이기는 자는 뭐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기는 거.
말씀을 갖고 그 말씀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생각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믿음에서 보게 되어져요. 사건을 볼 때도 믿음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그만큼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면 내가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뭐만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겨요. 말씀이 이기기도 하지만 그렇다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네가 믿는 말씀 뭐냐 내가 믿는 말씀은 이거야 네 신학은 이거야 내 신학은 이거야 그래서 다퉈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내가 참아줘요. 죽어줘요. 다 받아줘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언젠가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잠잠하게 다 무릎 꿇게끔 만들어주셔서 결국 내가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기고 여호와가 없으면 지는 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해볼 때 지는 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그냥 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걸음에 내가 이김을 맛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당시에 똑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긴 거였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그것밖에는 이김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을 매일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걸 훈련해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잘 참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없어요. 내가 매일 그렇게 죽다 보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우애가 생기고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서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은 흰옷을 입죠. 그리고 계시록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먼 훗날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항상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주로 섬기면 그분이 나를 장막을 내 위에 펴시니 나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도록 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상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삶이 광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장막을 펴시면 그분이 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돼서 늘 나와 함께하시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준 일입니다. 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아멘. 항상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주님을 주로 섬기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주 앞에 그랬어요. 주님 말씀은 그냥 빈 껍데기 말이 아니라 말씀은 곧 능력이니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계시록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시록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셔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 의지하면 넘어져요. 내 생각 의지하면 곧 실패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그래서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밭부터 생각해줘. 주여 내가 지금 내 안에 돌밭이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아버지 이것부터 주님 제거시켜 주셔서 나를 옥토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내게 했을 때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나타나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정말 사람도 보지 않고 세상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나타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이기는 자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봉독한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흰옷을 입고 주의 장막이 나를 덮고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정말 내가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진 걸 주여 나도 알고 모든 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걸 놓고 다 같이 주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